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는 우리 금사면이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포 3리 10분만에서 저 강 건너 파서선까지 케이블카가 생겼으면 어떨까. 또 삼신당에서 천소리까지 출동다리가 한번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장님, 금사 발전을 위해서 고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최고죠.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함부로 이렇게 그냥 막 예산을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야 이게 사업성이 있다, 이거 하면 돈벌이가 된다, 이럴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 이포는 뭐 해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해서 공공에서 투자를 하는 거하고 일반 기업에서 투자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는 아직 그런 걸 투자하기는 여력이 어려울 것 같고, 또 여기가 알다시피 특별 대책 지역 일권역 수변 구역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행정 인허가 절차 같은 게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한번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사면 이장협 회장 김남포입니다. 금사면을 방문해 주신 이종호 시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금사면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금사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 금사면 행정복지센터는 1985년 신축되어 40년 가까이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2020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서 수시 점검이 필요한 상태이며 오기시에 누수까지 발생하여 시설 안전과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공간이 미접하 인원을 위한 편의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금사면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해 있는 금사농협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금사농협 부지를 매입하여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추진한다면 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추진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 시장 취임하고 이제 읍면에 가면서 제일 많이 한 게 우리 면청사 빨리 져라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금사는 그런 얘기 없었어 작년에는. 근데 올해 나왔네요. 근데 저희가 그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이나 면청사는 전부 그냥 우리 시비로 져야 됩니다.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좀 어렵고요. 우선 시청사업을 져야 되거든요. 시청사 지금 1,500억 들어가는데 지금 한 1,000억 정도 확보했어요. 500억을 더 확보해서 그걸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각 읍면의 면청사를 지난해 여기저기 서로 전부 다 저달라고 해서 전부 평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한 번에 못하니까 땅만 사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금사면은 후반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청사 신축하는 게. 근데 지금 농협이 이사 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뭐 좋은 생각 같으신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예산 사정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청사 부지를 지금 현 시점에서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사 가려면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농협도? 조합장님 아까 계시던데? 면사무소에, 금사면에다가 그냥 농협에서 기부해 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저희가 다른 면도 같은 여건이니까 한번 협의를 해볼게요. 근데 아마 금방 뭐 올해 내년에 땅 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사정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 의장님 말씀 잘 듣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저기 원래 양호가 많고 시청사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이장님, 협의장님 이런 분들이 조금 점잖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후반기 말고 전반기에 확실하게 해주세요. 양보를 많이 했어요. 시장님 힘들으실까 봐. 근데 올라가다가 거기가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제 차도 한번 거기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걸 많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시장님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프실까 봐 이제 고민했는데 이제 여기 협의장님하고 이제 이게 나온 거. 시장님, 시의회의장님, 시의회의장님 그리고 우리 금산면장님 제 복 많이 받으시죠. 저는 금산면민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길이라는 제목으로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금사 저수지 둘레길에 대한 건의를 주홍기 이대성 이장님과 하오리 야수택에서 금사 저수지를 잇는 둘레길이라는 제목으로 하오리 윤태호 이장님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오늘 장흥에 있는 금사 저수지에 대해 관한 역사와 희망적인 사항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초에 자연은 울창한 계곡을 만들었고 거기에 물이 흐르고 사람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사람은 그 자리에 뚝을 막고 물을 가두었습니다. 1989년도 완공하여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장흥에 있는 금사저수지입니다. 원래 장흥이라는 이름이 긴 계곡에 논과 밭이 줄지어 있어서 긴장자와 흥아름자를 써서 장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져 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수지로 하여금 장흥이라는 이름이 역사의 대안길로 앉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 도시로 하나둘씩 떠나버리고 지금은 금산은 18개 마을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마을로 되었습니다. 옛부터 장흥이는 자연 풍광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소풍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장흥 의장과 주민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35년째 농사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한다고요. 장흥의 주민은 말합니다. 이장 보고 뭔가 대책을 세워보라고요. 하여 제가 생각해봅니다. 이젠 장흥이라는 이름을 금사 저수지에 건강길을 만들어 금사 면민이 건강 장수하는 장자 마음이 부자인 흥자를 써서 장흥은 건강길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금사 저수지는 수변가로 나무가 울창하게 써 있습니다. 특히나 수변과 나무 밑에는 많은 음연과 피톤치드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사람에게 면역력을 높여주고 건강생활에 유익하다는 학계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금사저수지는 여타 저수지와 달리 수변가로 울창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밑으로 수변 데크길이 생긴다면 주황산 저수지 못지않은 최적의 건강 산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사면민과 여주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건강길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반기로 확 밀어주세요. 하여간 이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금사저수지, 이제 장흥저수지, 이 둘레길 하는 건 아마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저수지 관리를 여주시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소유고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저 한쪽에는 이포시시가 소유하고 있는 산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땅을 다 사서 이렇게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시설을 그 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한번 저희가 동호촌 공사하고 입구시시에다가 한번 우리가 이만큼 그림을 그려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도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지 그래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러면은 한번 추진을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유리이자 박수열입니다. 저희 항상 금사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마을의 오랜 수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23년도에 그 도로 포장 마을 두 이장님께서 건의하셔서 포장 공사는 완료가 되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총 3.5km 정도의 그 마을 2차선 도로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마을 소유리 입구에서 저희 마을 해강까지가 약 1.5km인데 거기만 지금 2차선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희 그 마을 해강에서 민마을 올라가는 건강관리실까지가 가장 진짜 시급한 구간이거든요. 거기가 겨울이 되면 빙판길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오면 민마을이 좀 사실은 주민들이 고립이 돼요. 근데 원 주민 노인분들이 사시는데 원래 인마을에 거의 다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눈이 오거나 빙판이 되면 인도도 없고 그래서 아랫마을에 지금 해관에 경로당이 있어요. 근데 경로당을 이용을 못하세요. 가장 이제 문제가. 그리고 고립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사실은 202리도예요. 그래서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서 눈 치우는 거나 뭐 문제가 되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부의장님께서도 지난번 작년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나무되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으셨었거든요, 보충이. 그래서 올해는 이게 사실 한 15년 이상이 된 수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한 260m 정도를 2차선으로 포장을 해서 확포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지금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주시면 저희 마을이 또 인마을, 아랫마을 이제 노인분들도 좋으시고 다 소통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지금 위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몇 년 전부터 요거 사항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법정도로 2차선을 만들 수 있는 영향 저건 아니고 그게 뭐 교통량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너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여기 포장한 데 일부 해결을 했더니 동의가 안 돼서 뭐 토지주가 동의가 안 돼서 못하고 뭐 이런 얘기. 저희가 이번에 마을 돈으로 저희가 그게 리도예요. 그래서 저기 동의서를 다 받아서 이번에 측량공사 신청을 일단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동의를 받으셨다면은 네. 저희가 이제 2차선은 어렵고 뭐 포장하는 걸 한번 근데 2차선으로 그게 도로 포장 폭이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근데 2차선은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주에 이렇게 농어촌도로, 뭐, 여주시도 이런 거 계산할 때가 엄청 많아요. 돈이 수천억이 들어가.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놓은, 이제 각 지역의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도로 설계해놓은 것만 해도 돈이 한 몇천억이 있어야지 일을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급하게 정해놓은 순서가 있어요, 다. 어? 순서가 있는데, 소유리는, 그게 순서가 아마 거기 반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그냥, 마을길 농로 형식으로다가 이렇게만, 뭐, 하게 되면 모를까, 2차선 도로 하는 거는 계획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서를 무시하고, 그냥 거기만 먼저 해줄 수는 없는 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는데,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토지 도로 포장하는 게, 동의를 다 받으셨다면은, 그냥 우리 일반 마을 안길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4m, 5m 막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네, 지금 5m 정도는 포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m로 하면은 뭐, 필요하면 더 시읍이나 더 해주겠지, 동의를 하면은. 그런 거나 할 수 있지, 거기만 해서 2차선 도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2차선 도로는. 그러니까 지금 소율이 마을 해당까지 가는 것처럼 그런 2차선 도로를 거기까지 연결해달라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게, 2차선이 거기까지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도로가 아닌 걸로다가 검토가 돼서 2차선은 어렵고, 정말 뭐, 폭이 얼마예요? 여기 4m인가 5m인가. 그 정도로다가 규모는, 동의를 받으셨다면은, 그거는 한번, 빨리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는데, 2차선 도로는 어렵다는 말씀 드려요. 도로 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크 대고. 예, 도로 폭이,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제 도로 계획은 설계할 당시에 이제, 몇 메달을 할지 설계를 해서 그거대로 사오는 거지. 농어촌도로 리도는 원래 도로 계획이 최대가 5메달이에요. 5메달까지만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도급
뭐 최하 면도급은 돼야지 뭐 2차선도로 검토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도 정도 이렇게 해주시죠. 예, 예, 저희가 아니 이게 인도도 교통량이 하루에 뭐 수백 대, 뭐 천 대 이상이 돼야지 인도를 하는 거지. 하루에 그냥 뭐 몇십 대 다니는 데다가 차도 내고 인도 되고 그렇게 또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량하고 사람 같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거지. 차량도 별로 안 되는데 무슨 인도를 별도로 해요. 그거는 예산 투자상 예산 낭비 요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거기가 이제 소유를 해서 저쪽에 하울이 상울이요. 상울이 연결이 돼서 뭐 이렇게 그쪽 통행이 많아진다. 이래면 뭐 그런 게 필요한데 아직 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인도를 내드리기는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장님 말씀, 건설과장 네. 이장님 뭐 동의서 다 냈어요 거기? 아직 못 받았어. 네. 하여간 뭐 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은 지금 뭐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럼 아스콘이. 아스콘 돼 있어? 네. 그런데 뭐 또 해달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잘못 저기 그 도로 자체가 개인 토지가 아니라 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계획이 2차선 도로 포기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에 도로 할 때 이렇게 확보를 해놨었나? 예예예. 예, 예. 사유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말씀드린 순서가 다 있기 때문에 정말 교통이 많고 정말 하루에 몇천 대가 다니고 이렇게 확장하고 막 이런 거 필요하면은 하죠. 근데 2차선 해야 차를 차고 몇 대 다녀요? 아니요. 지금 굉장히 차량이 많아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질문이 많으니까 이건 면장님이 차후로 예예예. 예. 그거는 교통량이라든가 뭐 이용하는 거 숫자에 따라 기준이 있어요. 2차선 하려면은 그런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그냥 제 사람 같아서는 하오리까지 연결되고 이런 계획이 되면은 상오리까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태로 그냥 이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요. 하여간 저희가 우리 이장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는 해줘봐요. 먼저 그 여주시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주민참여 예산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20억이었던 주민참여 예산이 금년에 반토막 나서 10억으로 줄었습니다. 연주시 전체 예산은 아까 얘기 나온 대로 45억이 늘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은 10억으로 줄었고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로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줄었다는 그 줄어도 지금 너무 줄은 상태이고 참고로 양평군 같은 경우에 금년도 주민참여 예산이 46억 3,500만 원입니다. 그 형평성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 그 주민참여 예산 신청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좀 저 다시 살려서 그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시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읍면동 차원이 아니고 여주시 전체로 해서 저희가 배정된 게 20억인데 사실은 아까 예산이 조금 늘었다고 했지만 저희가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서 사실 좀 재정이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주민참여 예산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서 일단 올해는 조금 일부 좀 줄여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올해도 저희가 그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경기도에도 제출하고 그 향후에는 다시 좀 그렇게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 가지고 뭘 했어요 그동안에? 대부분이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뭐 마을 안전 보장이나 배수로 정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근데 아니 과거에 뭐 했냐? 작년에 그 뭐 했어 그 예산? 저희가 이제 그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배수로 사업이나
마을 한 길 포장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대부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소규모 사업은 지금 운명 변호사가 지금 얼마 줬지? 소규모 사업하라고 3관계 7억인가? 6억인가? 네, 지금 금사 같은 경우 5억 5천. 5억 5천 네. 줬고 또 경로당하고 이렇게 그런 데 뭐 이렇게 운영해라고 또 1억 5천 별도로 줬고 예, 그런 사업 가지고 소규모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뭐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그 토목, 건설 그쪽으로 사업이 집중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양평군 같은 경우 49억 예산이 있는데 거의 7, 80% 이상이 그런 토목 건축 사업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사업을 아니 뭐 20억에서 한 20% 줄여서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도 납득을 하는데 다른 사업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거는 50% 삭감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뭐 먼저 시의회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어차피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세수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거의 한 본 예산에 한 300억 가까이가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보다 2024년이 줄었습니다. 지금 예산 말씀드리면은 우리 여주시는 시민들이 낸 시세, 우리가 골프장이 22개가 있고 뭐 KCC라는 큰 공장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뭐 시세를 여러 가지 받잖아요. 땅을 빌려고 점용료도 받고 다 받는 게 1년에 1700억이 안 돼요. 우리가 다 받는 게 시민들이 낸 게 이 1700억은 시장이 뭔가 이렇게 시민들을 내서 중앙구청이나 경기도에 간섭을 안 받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다른 예를 들면은 이천은 여주에서 물을 갖다 쓰는 SK하이닉스에서 많을 때 3,400억, 3,600억 받았어요. 1년에 시세를. 그래서 SK 관련 협상할 때 제가 뭐 이런 거 너무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허가 안 해주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별도로 예산 확보가 우리는 어려워요. 다 나머지 지금 본 예산이 8,600억 정도인데 나머지 또는 국비, 도비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뭐 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걸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거는 다 목적이 있어요. 이거 요런 데 써라, 요런 데 써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2023년보다 2024년이 거의 300억 가까운 돈이 줄어서 내려왔는데 어딘가를 줄여야 되거든요. 어딘가를 줄여서 아마 저 예산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 참여형 그런 사업은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소규모 사업 그런 거 이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읍면별로다가 지금 뭐 5억인가 6억씩 편성해줬고 또 별도로 1억 5천 편성해주고 그래서 그거는 면장이 금사면에서 이렇게 건의사항 들어오고 소규모 사업 그건 해라 그랬던 거고 작년에도 상반기에 이렇게 했고 후반기에 추정 여건이 좋아지면은 또 별도로 3억인가 뭐 4억인가씩 또 별도로 또 편성해줬어요. 그래서 사업 목적은 어차피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 또 어딘가에 또 300억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우리도 경제 여건이 나서 돈 많이 들어오면은 뭐 더 못 늘려드리겠어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주로미산 이장 이대성입니다. 제가 그 건의 드리는 것은 여강길 제11코스 동아길과 그 원적산 등산 편의시설을 그 건의 드립니다. 간단히 배경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에 그때 그 제가 고향에 와서
보니 산은 많아요. 그런데 어떻든 그림이 떡이더라고요.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권영변 위원장님과 더불어 우리 이장님들이 합심을 해서 진입로를 뚫었어요. 진입 뚫어서 이제 산을 많이 다녔는데 빈번히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정표가 없었던 거죠. 2018년도에 그 산림공원과 협의를 해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정표 없고 그 다음에 2021년도 그 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말짱 그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여강길 제11코스인 동학의 길을 개장을 했죠. 약 9.5km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그 주변 여주 시민뿐 아니라 이천 시민 못해 엄청 여름에 그 횡락객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생각해 평상시 주말에는 한 1,000명에서 2,000명, 차량은 한 500여 대 오면은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도로가 주차장이 됐고, 그래서 이것이 주차장이 시급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천정봉 올라가면은 이천 쪽에는 정말 매끄럽게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 여주 쪽인데 여주 쪽이 코스가 더 좋아요. 근데 하나도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10년 전만 해도 저도 60이기 때문에 그 진입로만 뚫으면 산을 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10년이 지나서 70이 되다 보니까 편의시설 없으면 산 올라간다는 게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간에서는 이제 사유지니까 뭐 편의시설 어렵다 그랬는데 동학일도 그렇고 제가 다 그 협의를 해서 그 설치를 한 겁니다. 사실 그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장이 앞장서고 주민들 권위서를 갖고 돌아다니면 어지간한 거를 편의시설을 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큰 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니까 한 번에 할 수도 없고 단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정말 힐링 공간을 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주에도 많은 등산로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런 데는 편의시설 뭐 하는 게 안내 표지 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의자 설치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등산로별로 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이제 그 여강길 코스로 인정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그런 필요한 편의시설을 아마 하도록 그렇게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이제 다 필요한데 땅 살 때 있으면은 소개해 주세요. 거기 이게 논 같은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주차장이야 뭐 그냥 뭐 절대 농지 같은 데서 할 수 있으니까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동의를 받아서 뭘 만들어 달라 해서 실제로 가서 땅을 매입하려면은 우리는 감정 가격 따로밖에 못 사잖아요. 그래서 감정 가격이 싸다 이래가지고 협의를 안 해줘요 막상. 그러니까 이장님이 순수하게 감정가대로 토지 매입이 가능한 토지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일부라도 사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편의시설 어떤 게 필요한지 뭐 아마 또 의자 같은 거 중간에 가면서 이거 설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죠. 이런 계단 같은 게 많이 좀 필요해요. 예, 계단 같은 것도. 근데 이제 이게 동의는 다 된다 이거죠? 그거 제가 앞장서요. 예, 예. 한번 우리가 지금 이제 걷는 길을 많이 만들려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등산로 정비해라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계획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안전의 비해를 맡고 있는 정봉조입니다. 아까 저기 장 이장님께서 장리 둘레길과 면발 코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금산면민의 건강을 증진을 위해서 지금 주말 되면 이포보와 파사성에 굉장히 등산객이나 걷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저는 황토길 면발길을 이포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포 나루 삼신당 이쪽 여기 이쪽 뚝방 밑으로 아랫골까지 강을 보면서 둘레길 삼아 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조성이 된다면 금산면을 굉장히 알릴 수 있는 어떤 관광지로도 이제 가능하고 또 더불어 면민들의 건강을 굉장히 증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유지도 거의 없고 삼신당 쪽에도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길을 내준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맨발로 걷는 게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맨발 걷는 일 많이 만들어달라 말씀하셔서 여주도 지금 맨발 걷는 일을 좀 많이 만들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괜히 황토끼리 맨발에 좋다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한번 맨발 걷는 길을 황토끼리로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게 아니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안 됐더라고요. 맨발 자체로 걷는 게 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오히려 맨발을 걸으면서 좀 발바닥에 여러 가지 좀 충격도 있고 이런 게 더 좋다고 마사토 같은 것도 좋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맨발로 걷는 길을 뭐 많이 해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황악산에 황악산에는 거기는 뭐 맨발로 걷는 길 맨발로 지금 걸을 수 있게 뭐 일부 그냥 뭐 도리를 믿거나 이런 거 다 정비해서 하고 있고 또 황토길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륵사에다가 출렁자리 옆에다가 황토길을 한번 거기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요 당남 여기 저 섬 있잖아요. 그 꽃이 있는데 거기도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올해 아마 정비를 싹 할 겁니다. 당남이 섬도 그 꽃밭도 배 이상으로 늘을 거예요. 아주 한 가지 꽃으로 아주 다 뒤덮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걷는 길 코스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법원 앞에 법원 여주대교 밑에 거기도 사실 꽃밭으로 만드는데 그 넓은 지역을 거기도 맨발로 걷는 코스를 만들고 이렇게 맨발로 걷는 코스를 많이 만들 거고 그리고 그 화사성은 들어가는 길 자체가 뭐 극경사고 막 그렇잖아요. 저 이포보 주차장 쪽에서 예, 예, 예. 주차장 쪽에서 이쪽 이포 나고 그런데 이제 화사성이 사유지라 도로 정비에 도로 이런 거를 저기 협의를 잘 안 돼요. 이포보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이쪽으로 이포 나고 예. 삼신당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으로. 맨발로 한번 걸어보셨어요 살살? 거기는 길이 없잖아요. 저는 그 하천 천변을 예, 강가로 아까 옆으로 강을 끼면서 보면서 그거는 강 옆에는 길을 못 만들어요. 예예예. 예, 예. 수변 구역에는 수변 구역에는 현재 지형상 상황을 이렇게 좀 뭐 개선해서 새로 고쳐서 손을 댈 수가 없어 수변 구역에는 그거는 어렵고 그냥. 이 저 큰 길에 그냥 보도로 맨발로 걸으셔야지 그냥 강가에다 길 별도로 못 내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체험 농장을 하고 있는데 그 체험 농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주 쪽에 오는 사람들이 지금 삼국에까지는 많이 와요. 삼국에까지는 많이 오는데 삼국에서 여주로 잘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딩시장 같은 데 보면은 주말이면 몇천 명씩 들어오거든요. 지금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여주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를 않고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너무만 올 수가 있다면은 여기에 지금 뭐 농장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여주에 관광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관광지, 그 다음에 체험 농장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소규모 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는 홍보와 그리고 하나는 도로 문제입니다. 지금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여주가 무지하게 뭐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포구라든가, 그 다음에 강남성,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강남이나 강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남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경기 투어 패스와 같은 그런 여주 투어 패스를 통해서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후실령이 삼국에서 여주로 넘어온 후실령이 도로사정에 대단히 안 좋습니다. 높고 굴곡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트럭, 그 다음에 대형 버스조차도 넘어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요즘과 같은 눈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1톤차도 사실 넘어오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무등시장에 많이 오시는 그런 관광객들을 이제 요즘으로 이렇게 오입하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어떤 도로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터널을 뚫는다거나 뭐. 지금 여주 관광, 여주 농업 이런 거 홍보는 다양한 분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가령 요새 우리 같이 삽시다, 박원식의 같이 삽시다 그런 프로그램 해서 하고 있잖아요. 작년 9월에 처음 여주에 와서 시작했는데 금년 9월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방송 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각 여러 군데 많이 다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홍보예요. 여기 아까 뭐 어디 떡볶이 집 저도 갔다 왔지만은 그거 방송 나오고 나서 뭐 줄을 서면서 뭐 주말에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돈 들여서 부르는 거지. 그런 방향 여기저기 하여간 뭐 많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루덴시아가 정말 루덴시아도 그 박원수에 같이 삽시다 거기 나오고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루덴시아가 최초에 그런 시설을 뭐 그 대표는 한대로 계획을 했겠지만은 아까 좀 변칙적으로 했어요. 거기다가 그냥 농촌 관광 이런 거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라 기반 시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어요. 주차장, 상하수도 이런 기반 시설, 도로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말에 한참 때는 산북이 꽉 찼잖아요. 산북에서 지금 뭐 저 광주 곤지암 갔다가 한 분 그 이장님이 집에 들어오는데 한 시간 걸렸대. 20분이 오는 데를. 그만큼 그 당시에 뭐 아주 산북 그 소재 자체가 다 차로 차고 뭐 운동장에 면사무소에 남의 집 마당에 뭐 별 군데 다 찾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소변도 보고 막혀야 되니까 하수 용량이 넘쳐가지고 그냥 방류돼서 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고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현상이 나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은 이건 호재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이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와서 루덴시아 왔다 후딱 가는 게 아니라 와서 뭐 좀 어디 좀 더 구경 좀 하고 돈 좀 쓸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쪽하고. 그래서 산북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차장 좀 빌려주면은 1년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혜택이 가도록 하고, 또 이왕이면은 뭐 산불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그런 판매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려고 지금 이제 루덴시아하고 우리 여주시하고 또 그쪽 분야 전문가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도로가 좀 옛날에 만들어놓은 도로라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게 터널을 뚫거나 막 이렇게 하기가 뭐 마음속으로는 뭐 할 필요 있다고 느껴지지만 실행 단계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그거는 아시다시피 지방도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 터널 뚫고 하려면은 그렇게 교통량이 하루에 뭐 3만 대인가 4만 대인가 이상이 넘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유심히 더 관찰을 하면서 장기적인 아주 장기적인 계획에는 그런 것도 한번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예산은 세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용료라고 해서 하니까 제가 저 도시에 살다가 이게 저 여기 와서 제일 불편해 느낀 게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원계에서 현재 그 이천에서 나오는 버스가 23번 한화 코스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여주 사람들이 이천을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어떤 소유문화라든가 어떤 그 생활 여건이 이천 시로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주로 어떤 일을 보러 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승용차 아니면 가기 힘들고. 그래서 전에 한 2년 전인가 여주시에서 한번 그쪽으로 버스 노선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중단이 됐고, 그래서 지금 자흥역의 종점입니다. 23번 종점인데, 여주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주시 어떤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을 한번 좀 적용을 해주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한번 가끔 시내에 들어가다 보면 주말에 지금 이포대교가 엄청난 교통체증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교통 그 차량의 소통수단 아니면 지하차들을 간다든가 아니면 여강로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 로터리로 만들든가 어떤 그 소통의 완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일반 공용 버스 문제는 지금 뭐 여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다 마찬가지 거예요. 저희가 버스 회사에 우리 지금 여주 시내버스 회사에 1년에 60억씩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 주는 것도 있고 주변에 뭐 이렇게 그 노선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개선을 하는데도 뭐 부족해가지고 뭐 행복택시나 뭐 이런 것도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거의 60억이 우리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거기 주는 게. 근데 그런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버스 제대로 안 다녀. 그저께, 대원고선인가? 뭔가 거기서 우리 여주 노선, 몇 개 노선 있잖아. 일방적으로 좀 딱 중지했어. 우리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막 그랬는데, 항의했더니 돈 더 달래요. 그래서 완전 깡패요, 지금. 버스 회사가. 그렇게 돈을 주는데, 버스 사주지, 기름값 대주지, 노인 보태주지, 그리고 자기네 수입 보장해주지. 이런데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서 협의도 없이, 그런 거 아니라 차 안 다니는 거. 우리 저 방학 때라 뭐 큰 문제 없었지만 지금 여강, 중고등학교 가는 버스 노선을 그냥 중지시켰어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이래도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이천시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같이 합의해서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들어드리지 못하는 게 버스 노선 별도로 노선 만들어 달라, 승차 시간 늘고 달라 하는 거를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이거 뭐 포켓몬 뭐 돈 몇 억 내놔라 뭐 해라 준다고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행복택시라고 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는데 또 들어가더라도 정말 하루에 한두 번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건 행복택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뭐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여주시내 한번 왔다 가는 걸로다가 1,000원인가 본인은 1,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택시회사에서 또 잘 안 하려고 그래. 돈벌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올해 좀 더 예산을 넓혀서 지금 하려고 택시회사 엄청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니버스 있잖아요. 한 뭐 9인승짜리 버스를 우리가 수요응답형이라 해가지고 이제 콜택시, 콜버스 모양 그런 거를 올해 7대인가 우리가 사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업자를 정해서 운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장흥지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여주 장에 한번 가본다, 모레 해본다, 그럴 때 한 뭐 7~8명 같이 간다 그런 버스를 예약을 해서 택시처럼 불러서 가고, 그것도 비용도 이제 아직 안 정했지만은 그것도 최소 1인당 1,000원씩만 내게 하고 나머지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버스한테만 기대니까 우리가 지지지 끌려다녀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이 농촌 지역이 다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포대교의 그 저 천서리 쪽에 거기가 나도 오른쪽으로 좀 각각 좀 만들어서 그럼 이포대교 정체되는 게 줄어들 거다 해가지고 이게 경기도에다가 몇 차례 건의를 냈어요 그거를. 그래서 요것도 한번 다시 한번 챙겨봐 우리 건설과에서. 거기다가 정말 뭐 회전교차로를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쪽
우측에 중국집인가 뭐 식당 거를 좀 어?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각각 세서 그쪽 차선 한 차를 넓힐 수 있는지 그런 걸 예, 지금 거기가 대신양평간 지금 저기 국도 3치도선 그 확장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요. 뭐 그거하고 연계해서 아마 좀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가 그러면 대신에서 양평간 네, 4차선 확장된 4차선 그게 문제일 줄 알아? 지금 설계 지금 5개년 5차 저기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술자분 중에 있고요. 5개년 계획에 들어갔으면 한 10년이나 돼야 되겠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교통에 불편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인 리뷰관에서 강윤선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이 인포인데 인포가 가장 중요한 게 인포 나루라고 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었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인포 나루를 활성화하거나 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좀 크게 말씀하세요. 인포 나루를 활성화하거나 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포나루 복원 말씀 많이 하셨었어요.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이것도 몇 번 검토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수변구역. 수변구역이니까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에 뭘 못하게 해요. 이포 복원하면 사람이 온다. 사람이 오면 오염시킨다. 이전하고 있어서 아예 사람이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수막도 많이 걸었었잖아요. 우리가 남한강변에 이 남한강을 전부 다 보존지구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거 상태 이상으로 개발을 못하겠다. 보존지구 지정을 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존할 때는 보존해야 되지만 개발할 때는 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항의를 해서 몇 군데 그것도 이제 섬 주변으로 이렇게 하는데 몇 군데를 지금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친수구역, 거기 친수구역인가 무슨 구역이지? 그래서 그런 걸로다가 개발하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건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포대교 밑에는 이 당남리 섬은 섬이라 그런 걸 하려고 좀 우리 건의를 했는데 이포대교 이포나루 보고는 아예 못하게 해요. 뭐 이 저 남한강 소유주 주인이 환경부 장관인데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못하게 해서 그런 거를 검토하다가 저희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포나루가 있었다 이런 상태지 거기를 옛날처럼 복원해서 뭐 나룻배도 뜨게 하고 뭐 사람들이 와서 하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이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이포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뭐 인허가 문제도 그렇고 뭐 사람이 상업적으로나 어떤 것이든 상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그런 게 안 되면 다른 걸로라도 살 수 있는 혜택들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주는 특히 남한강변에 있는 분들은 많은 규제를 받고 살았잖아요. 이포도 지금 특별대책지역 1권이 열리고 수변구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좀 뭐 돈벌이 좀 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도 못하게 하고 막 법이 그렇게 만들어서 못하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다가 다른 걸 해달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규제를 받아서 살았는데도 하수처리 시설도 안 되고 하수처리 시설이 안 되니까 뭐 내가 하고 싶어도 어디 카페 하나 못 내고 차도 져서 뭐 식당 하나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SK 관련해서 막 싸울 때 그거를 중앙정부에다 막 요구를 해서 일부 예산도 더 지원받고 하수처리 구역으로 빨리 지정해서 처리 구역 편입시키는 거 문제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이 불편하시죠. 뭐 하려면은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여주 우리 어? 팔당에 가서 이거를 몇 천만 수도권 시민들이 다 먹으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 거라 규제를 풀어달라 풀어주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규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대신에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은 중앙정부에서는 뭐를 좀 우리한테 더 지원을 해주든지 뭘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들어주진 않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요구가 좀 이렇게 다소 완화되고 발전되도록 이렇게 노력은 꾸준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입포 3리 2장 김낙성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마을권보다는 이제 올해 입포 초등학교 관계자께서 와서 건의에 신청했었는데 안 오셔가지고 제가 지역 주민으로서 시장님께 한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학부형하고 이제 만나서 밥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뭐 학생 수 줄거나 뭐 인구가 줄는 건 현실인데 올해 입포 초등학교가 입학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근근히 그래도 맥을 이어오면서 100년이 넘은 학교 이어왔는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없다고 해요. 다 우리 지부인이지만 현실은 그렇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기 5학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이제 학교가 시설이 좋다 보니 오고 있는데 올해 그 이제 학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콜버스 운영하신다니까 많이 그런 학교 시간이 짧으면 그 현 학부모들이 5학 초등학교가 지금 많이 넘쳐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평준화 차원에서 좀 콜버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 5학 초등학교 홍보해서 여기 입포 초등학교도 현재는 5학 초등학교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콜버스를 활용해서 한번 더 5학 초등학교 학생을 더 그 입포 초등학교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현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뭐 5학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최고로 좀 많아요.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뭐 못 받을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못 받을 정도 됐으면 5학에다 학교를 하러 뭐 신설하는 계획이 있겠죠. 근데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규모가 5학 초등학교에 학교를 아직까지는 새로 지을 계획은 없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 계획은 없다고 이렇게 나왔고 또 그 인근에 요 다니었다 가면 여주 초등학교 뭐 세종 초등학교 인스로 그 수용이 충분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학부모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학교별로 다 우리가 학교별로 수업씩 들여서 학교 스쿨버스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별도로 그러면 5학에서 입포 초등학교 오는 그런 통학버스를 좀 있어서 좋겠다 이런 분쪽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콜버스 말씀하셨으니까 콜버스를 하면 이제 학교 시간만 네. 등교는 안 해도 학교 시간 맞춰주면 더 많은 학생을 이리로 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지금 이장님 말씀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모가 있으면은 저희 좋죠. 그거는 어차피 현재 지금 5학에서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5학에서 입포 초등학교 다니고 있다. 네, 4명이 6명이 좀 다니고 있대요. 예. 그거 저 이름 좀 알려줄래요? 제가 한번 지금 제가 관계자 하냐고 지금 한번 나중에 해서 알려드릴게요. 한번 저희가 만나보게 예, 제가 한번 학부모 쪽에서 연락을 전화번호 예, 지금 시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만나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한번 뭐 그런 게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볼게요. 예.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저 입포 3리 분회의장 최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양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도 이 양봉 농가들이 아마 엄청 힘든가 봐요. 구원이 제대로 월동을 못한 것 같다고들 말씀들 드리더라고요. 양봉에 그것도 그거지만은 여기 이런 수변 쪽으로 그 밀봉과 그 꽃이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고 뭐 그거를 많이들 제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밀원수를 조금 제거를 좀 덜하게 해주시고 또 올해 좀
그 양봉에 좀 실패하는 집도 가구들이 우리 여주시가 170명 돼요. 양봉농가 등록자들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올해도 실패가 많아서 그 보조 좀 좀 저거 해주시고 그 사료면 자재면 조금씩 그저 보조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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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우리 그 농업정책가 누구 왔나요? 예. 예. 양봉농가 작년에 지원 실태 어? 파악해서 필요하다면은 뭐 1억 2,500이니까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들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들어줄 만한 건 다 하셨나 봐. 어려운 것만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려운 숙제라도 뭔가 하나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새해에 이렇게 우리 금사면 단체장님들을 뵙고 또 좋은 말씀 들어서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할 거고 또 검토 결과 정말 어려운 거는 못하지만은 뭐 시간이 걸리는 거는 장기적으로라도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